강의 재미있으세요? 네. 고사성어 해봐야 골치 아프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. 취객십경이라는 얘기입니다. 술취한 놈의 열 가지 모습 이런 말이에요. 첫 번째가 무슨 자입니까? 락사예요. 오늘 저녁에 술 먹을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. 과장님 그렇죠? 네. 즐거워요. 술집에 모였어요. 어떻게 해요? 떠들어요. 아, 흉봐요. 조합장님 흉보고 상무 흉보고 김상무가 촌에서 와가지고 금촌서 와가지고 그 김상무 아주 즐거워요. 그죠? 그러면 서로 어울러져요. 그죠? 조화를 이뤄요. 그러다 보면 뭐가요? 웃음소리 나와요. 그러다 보면 2차로 어디 가요? 노래방 가요. 여기까지는 사람이 술 마시는 거예요. 내가 마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노래방 가면 꼭 마이크 들고 어때요? 안 노는 놈이 있어요. 자기 혼자 노래 불러요. 그러면 옆 사람 화내요. 그죠? 화내면 뭐라 그래요? 욕해요. 그죠? 욕 나와요. 그러면 때려요. 욕 먹은 사람이 주먹 날라와요. 그러면 맞은 놈 울어요. 우는 놈 옆에 누가 있어요? 토하는 놈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 술이 사람 먹은 거예요. 그죠? 술이나 음식이 비도 옥토에 내리면은 곡물 키워요. 그죠? 진흙탕도 되고. 술이나 밥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양이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죠. 저는 막걸리 한 병이 정량이에요. 근데 소주를 세 병 먹는 사람은 저는 따라하면 죽어요. 그죠? 확 가버려요. 사람마다 다 틀려요. 그런데 자기 정량을 초과해서 술이든 밥이든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게 나를 지배해요. 밥 먹고 과식해서 체했어요. 술을 과음했어요. 그 다음에 방법이 뭐가 있어요? 없어요. 그전에는 내가 결정해요. 그 다음에는 음식이 나를 지배해요. 방법이 없잖아요. 뭐 약 먹고 참던지 며칠 긴. 술하고 밥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. 돈도 마찬가지예요.